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열전이 펼쳐졌습니다. 2년 만에 열리게 된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 전국 장애인 치전이 2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일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성화 점화식으로 막을 연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6일간의 해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손을 잡고 하나로 희망 품고 미래로를 피워로 전국 17개 시도 7,437명의 선수단이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앞서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장애인 치전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개최지였던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1년씩 수년 개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폐일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PCR 검사를 진행하고 실내 종목은 5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남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나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전국체전의 어떤 세부 종목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점수 체계,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이나 신인 후보 꿈나무 발굴 사업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력 향상에 관한 재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만들고 있고요. 올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으로 돌아온 장애인 체전. 대회는 끝났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